자, 대학 3, 4년차 코딩에서 가버먼트 부분 죄송합니다. 에서 다큐먼트 제 17번 모듈입니다. 요 다큐먼트 수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다큐먼트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코딩 과제입니다. 그거를 문자 있죠? 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문서를 관리하는 수풀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서 모든 생성되는 모든 종류의 어떤 문서들의 생성, 작성 방식과 유통 방식을 규정하는 수풀입니다. 교육 도시의 문서 시스템은 기존 도시하고는 상당히 좀 다를 거예요. 도시의 문서 시스템, 기존 도시, 그리고 기존의 그러니까 워드 오피스라든가 앱과는 다르다. 왜 다르냐니까 첫째는 교육 도시에서는 문서의 생산자, 문서 생산자가는 사람뿐 아니라 머신들도. 머신인 사물이죠, 그렇죠? 사물도 문서 작성에 참여한다는 거죠. 사실상 사물이 생성하는 문서가 사람이 생성하는 문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서의 양식도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 도시에서 화이트 칼라 업무, 사무 업무죠. 사무 업무는 자연인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AI 사람이 담당합니다. 사람들을 지금의 어떤 화이트 칼라 노동의 거의 90% 이상이 AI로 치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화이트 칼라 업종의 업무는 문서를 만들고 그 문서를 전달하고 보고하고 결제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AI에게 맡기게 되면 사람이 문서를 작성할 일은 90% 이상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기존의 오피스 앱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문서 자체가 표준화. 그래서 기존과 달리 특정한 양식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죠? 양식풀입니다. 양식 데이터베이스. 폼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폼 데이터베이스부터 폼을 인출하여, 그런 다음에 폼에 필요한 칸을 채우는 것. 그죠?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 그러니까 문서의 표준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큐멘트 모듈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단 문서를 표준 양식 풀로 구성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문서의 진흥화. 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문서 각각이 지능적 행동할 수 있는 문서 각각은 이 지능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도 문서잖아요. 계약서죠. 그죠? 코드로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다큐먼트는 자연어, 일반적인 언어로 작성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죠. 문서는 자연어로 작성된 스마트 컨트랙트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큐먼트 자체가. 그래서 문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약서 양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금 AI 코딩의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려드릴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 한 문장을 곰곰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실 만한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 도시에서 사무 업무는 사람 자연인이 아니라 AI가 원칙적으로 담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서를 작성할 일은 거의 없다는 거고,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니까 자연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는 경우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는 어떤 문서가 기관별로 뭐 제각기 상이한 문서 양식을 다 쓰고 있습니다만은 교육 도시는 하나의 문서 시스템. 교육 도시는 글로벌 도시의 문서 시스템은 글로벌한 세계 전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 문서 양식들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는 거죠. 글로벌 표준 문서 양식이 되니까 당연히 문서의 언어는 영어로 작성되겠죠. 그래서 모든 문서, 교육도시 문서, 모든 문서의 표준 언어는 영어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각국의 지역으로 지역 언어로 번역하는 모듈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번역 모듈. 이것도 번역 모듈을 구성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다큐멘트 여기에 작성 참여하는 분들의 역할인데, 이 번역 모듈은 사실 구글 정도 수준의 번역 모듈을 지금 따라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구글의 다큐멘트 트랜스레이션 서비스를 쓸 것인지, 아니면은 별도의 어떤 또 번역 알고리즘을 한번 개발해 볼 것인지, 그것도 요 문서 수풀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구글 것을 쓰는, 구글의 트랜스레이터를 쓰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단점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서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도 표계산이잖아요. 스프레드시트, 엑셀 같은 거죠. 시트 같은 경우 지금의 이제 엑셀이나 혹은 구글 시트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사람이 자연인이 이걸 이미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경우가 많은데, 경우의 90%는 AI 모듈이 대행하는 거죠. 대행. 그 나머지 10%만 요 시트 바로 표계산 업무를 보게 되는 거죠. 기존에 지금 구글 시트를 쓰고 있는 분들의 90% 이상은 사실 대부분 다 자동화될 수 있는 수준들입니다. 굳이 사람이 안 해도 얼마든지 간단한 프로그램으로서 다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죠. 나머지 10% 정도는 좀 고급 데이터 과학 하시는 분들, 그죠? 데이터 과학의 영역에서 있는 분들이 이런 기능을 쓸 텐데, 이런 그럼 10% 이하로 업무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이나 구글 시트를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엑셀이나 구글 시트를 대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도시에 맞게끔 구성을 하는 것도 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육도시의 독특한 업무 환경, 교육도시의 독특한 업무 환경에 적합한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죠. 워드 프로세스와 스프레드시트와 그리고 또 프리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앱이죠. 앱을 개발하는 것 역시도 여기 이 다큐멘트 스프레 참여하는 분들의 역할입니다. 상당히 할 일이 많고 많습니다. 할 일이 많고, 그리고 이것들이 기반이 되어야지 이 기반으로 해서 교육도시 내에 있는 재반 행정 업무가 그리고 기업의 업무 등등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를 운영하는 기초기술, 기반 기술로서의 다큐멘트 생성과 유통체계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상당히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차차 하도록 하죠. 문서 각각의 고유한 트랜잭션 ID를 부여하는 것. 이것 역시도 오픈에시 플랫폼의 역할이잖아요. 오픈에시 플랫폼. 그래서 모든 문서는 절대 한번 생성되고 나면은 그것이 위조나 변조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갱신이 될 수는 있어요. 갱신되거나 삭제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위조나 변조될 수는 없다. 위조와 변조와 갱신의 차이점은 뭐냐니까. 그걸 한번 적어볼까요? 모든 문서 교육도시에서 문서는 갱신될 수 있으나 위변조될 수는 없다.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사실을 새로이 반영하는 겁니다. 변화된 사실을 새로이 반영하는 갱신. 위변조는 없는 사실을 기록하는 거죠. 없는 사실을 기록하는 위변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트랜지션 아이디를 다 부여하는 거죠. 문서마다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할 일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일도 많고 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수풀이 아니고 상당히 고급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아주 열심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아주 정말 재밌는 일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 팀 주피터가 앞장서서 일을 진행할 겁니다.